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7번 Let's check it out 유형편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씨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validity 하면은 타당성. 자, 타당성인데 in reasoning 추론. 그러니까 보통 reason 이유라고 쓰이지만 동사로 쓰일 때 보통 추론이라고 뜻을 잘 쓰여요. 그럼 실제 주어는 타당성이 주어죠. 추론에 있어서의 타당성이란 것은 단수예요. 타당성 해석 없으니까. 자, is the measure 수단. 자, 수단 수단은 아니고 수단이죠. 수단인데 방법인데. 우스. 자, to which는 우리 전치사 위치 해석 항상 뭐 보통 where로 들어가면 대부분 다 됩니다. 자, 그러면 where 해석은 여기서는 그곳에서. 자, claim 주장. 혹은 conclusion 결론. 자, 결론인데 자 forwarded by its advocates까지. 자, forwarded는 앞으로 나가다니까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여기서 PP로 쓴 게 과거 분사예요. 자, by its advocates 옹호자. 자, 아무튼 옹 보호자 아니고 옹호자죠. 옹해야. 자, 옹호자에 의해서 전달되어지는 주장이나 결론들이. 자, is indeed는 삽입절이고요. 자, is supported 되어지는 수동의 뜻이요. 그럼 정말로 지지 되어지는데. 자, by evidence 증거에 의하여. 그리고 and reasoning offers 이 추론은 자, offered 제공되어지는데 for it. 자, it은 뭐를 위해서 validity죠. 그러면 타당성을 위하여 제공되어진다.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일단 타당성이라는 것은 뭐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서 순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A 보시면은 자, by applying, by ing죠. 제공함으로써 적용하는데 the test of reasoning. 자, reasoning의 테스트를, 추론의 테스트를 제공함으로써. 그래서 they가 말하는 게 없어요 지금. 맞죠? 우리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넘겨도 되고. 자, in the construction of the case. 자, 한번 구성에 있어서 이러한 케이스 상황에. 자, 옹호자들은 자, will discover 발견할 것이다. 일단 말은 되죠. 아까 어디에 나오냐면은 자, 여기 advocate랑 지금 advocate랑 연결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말이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s college students weigh the propositions. 자,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 이제는 시간제로 잡았죠. 대학교 학생들이 자, weigh 무게를 가늠하다 뜻이에요. 가늠할 때 the proposition 이 명제예요. 전제를. 자, they는 학생들은 들어가야 돼 law school 혹은 의학학교나 혹은 특정한 밀대에 들어가려고 일을 할 때 그들의 미래 행복이나. 그럼 예를 들어서 할 때 뭔가 우리가 주장이 나와야 되는데 주장에 대한 케이스를 지지하기 위해서 얘가 들어갔는데 지금 얘가 좀 애매하죠 여기서는. 자, 그래서 가장 그럼직한 거는 일단 얘는 절대 아니고 자, advocate랑 연결된 B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B 보시면 자, in the construction 원래 건설하다 뜻이죠. 보면은 구성 만들다 뜻이에요. The of the case 상황. 자, 상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의 상황이겠죠. 자, advocate는 아까도 나왔죠. 지지자. 자, 지지자들은 자, will discover, will 동사 원형이죠. 자, 발견할 것인데 자, much reasoning 자, 많은 추론을. 자, the advanced 그래서는 진보되어진. 자, 진보되어졌단 말은 뭐 지지되어졌다고 의역해도 되겠죠. 그래서 과거분사. 자, by others 다른 사람들에 의한. 그러니까 증거를 찾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주어 한 번 더 넣을게요. 자, 중어는 누구였어요? 지지자겠죠. 자, 지지자들은 또 will develop 만들 것이야. 자, tentative는 잠재적인. 자, line은 뭐 선상이란 뜻이요. 그러면은 of reasoning of their own 그들 자신의 추론의 근거들. 자, 추론이 아니고 추론이요. 추론의 근거들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lines의 근거들을 이렇게 지지 사항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before 절치사 뒤 ing 썼죠. incorporate는 포함. 포함하기 전에. 원래 포함하다 뭐 통합하다 뜻으로 쓰이죠. 자, any of this reasoning. 자, 어떠한 자, this가 말하는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자, 추론을 자, 그래서 into 어디에 그들의 케이스 상황이란 뜻이죠. 여기서는 상황에
적용하기 전에 자 대인은 누구예요? 또 지지자들은 자 must 또 동사원형 적용해야 돼. 자 테스트인데 뭐의 테스트? of reasoning 추론의 테스트들을 적용해봐야 돼. So that 그래서 이용호자들이 아마도 reject 거절할 수가 있는데 자 invalid는 타당하지 않은 타당하지 않은 추론을 그리고 자, 그래서 must 동사 원형이에요 여기서는 must 생략구조죠. 자 must include 포함시켜야만 돼. 그러면 타당하니까 타당한 걸 포함시켜야 되겠죠. only 자에서 문법 주의하시고 자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에 명사 포함 관계대명사 what 들어가야 됩니다. 무언가 will stand up under scrutiny 이거는 면밀한 검사 자 면밀한 검사에 stand up에서는 뭐냐면은 endure의 뜻이요. endure 견디다 혹은 다른 단어로 여기서 거꾸로 쓰면 valid 정도 타당한 그런 뜻이요. 시험에 검사를 통과하는 뜻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골라내야 된단 말이겠죠. 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대학 학생들은 무게를 대다. 아,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여기서는. 타당성을 나오는데 갑자기 대학 학생들에 대해서 나오는 건 좀 애매하죠. 그래서 by applying test of reasoning 여기가 나오죠, 여기서는. by ing. 그럼 적용함으로써 the test of reasoning. 우리가 지금 찾고 있던 게 타당성을 찾고 있었잖아요. 타당한 근거를 하기 위한 예시로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럼 적용함으로써 테스트인데 추론의 테스트를 자 데이가 말하는 게 또 여기서는 누구냐면은 자 연결되는 게 정확하게 답이 되는 이유는 여기서는 옹호자들을 바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니겠죠 여기서는 하는 일이 자 옹호자들은 can anticipate 하면은 기대 할 수가 있다 the probable 하는 가능성 있는 선상의 reputation 여기서는 논박 논박은 안 들어가네요. 논박을 반대되는 논쟁을 논박이라고 합니다. 자, by their opponents 그들의 opponent는 반대자들에 대하여. 자 그리고 실제 주어도 다시 넣으면은 자 옹호자들이 주어였죠. 옹호자들은 prepare 준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counter refutation 하면 refutation 하면은 반대 논박. 안드라 같은데 이거 논다 반대 논박이죠. 반대되는 논박을 논쟁이라고 해도 되고 자, 준비할 수가 있어. 이게 타당성에 관한 거니까 B와 A가 잘 연결됩니다. 자 이러한 테스트들은 주어 of reasoning 추론에 있어서 should 동사 원형 들어가겠죠. 또한 BPP 적용하다 아니고 되어져야 돼. 자 outside the debate situation 하면은 토론 상황에 밖에서도 적용돼야 돼. 그러면 지금까지 말했던 게 토론에서의 타당한 근거에 대해서 말했고 이제는 토론이 아닌 곳에서도 이제 타당성에 대해서 이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C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밑으로 가서 C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자 as 시간절이겠죠. 자 왼으로 잡아주시고 대학교 학생들이 weigh 그래서 무게를 가늠하다라서 검증 라고 의역하겠습니다. 검증할 때 자, 프로포지션은 논제 문제가 아니고 논제 논제 혹은 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논제? 명제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명제에 대해서 자기가 말하는 주제예요. 주제 자 이 논제를 할 때 that they should enter 자 어떤 논제면 자 that 관계대명사가 설명 들어가죠. 학생들이 should enter 들어가야 되는지 동사원형 라스쿨은 법학교를 혹은 의학학교를 혹은 특정한 필드는 분야 뿐이야 분야에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러한 논제를 명제를 토론할 때 자, their future happiness 학생들의 미래 행복과 성공은 자 require 실제 주어는 happiness 1번 자 그다음 success 2번 따로 봐줬어요 지금 그래서 복수동사인 require이 s 빠지고 들어갔어요 자 요구하는데 자 they 그들 아니에요 그들이라고 해석하면은 해가 나는 거예요 자 학생들은 carefully 조심스럽게 자 apply 지원해야 돼 the test of reasoning 하면 추론의 테스트를 자 apply 전치사에서 to 쓴 거예요 to the argument 논쟁에 대해서 자 어떤 논쟁이냐면 supporting이 지금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로 앞에 나오는 argument 수식해 주고 있어요 성질이죠 능동 자 supporting
지지해주는 이러한 명제에 대하여. 자, 이거는 토론의 과정이 아니고 뭐예요? 미래 직업에 있어서도 타당성을 추론할 수가 있다. 그래서 토론 상황 밖으로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타당한 추론 만들 수 있는가? 요거를 소재를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당한 추론을 하는 방법.